어쨌든 그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,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던 시절, 저에게 힘이 됐던 노래 짧게 한번 들려드릴게요. 그렇지만 나 그래서 밴드만이 가질 수 있는 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장점이고요. 또 그리고 올려도 안 돼요. 자꾸 후드 위치가 변형되고 이렇게 하면은 공명도 인위적이고, 원래 진짜 좋은 소리꾼들 성악가를 보면 진짜 가만히 있어요. 그냥 가만히 있어요. 해봤자 10도?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 건 제가 깨졌을 때 어떤 컴플렉스를 느꼈을 때. 네. 현실적으로 제가 가진 목소리는 하이 하이 올라 하이 하이 올라 뚜뚜뚜뚜뚜뚜뚜뚜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 저 사람 가사를 가지고 뭐 메시지 연기 같은 그런 이상한 짓을 하네, 그게 제 개성이니까, 그게 제 성격이니까. 어떤 사람이랑 우리가 10명씩 다 저랑 똑같은 목소리 갖고 있어도